네, 그걸로. 자, 여기는 양구사과, 네. 양구사과 홍보 전시관입니다. 네. 자. 어, 저쪽으로 먼저 갑시다. 뭐예요? 어디에요? 네? 시래기 하나가 있나요? 네, 시래기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시래기가 없... 네, 여기 유튜브 방송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우효순 펀치볼 사과농장. 사과농장. 자, 네, 지금 저희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자, 저희 사과농장 예, 네. 대표. 대표님, 네네. 이등면입니다. 네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네네. 여기 강원도 양구사과가. 네네. 양구사과 여기가 분지고. 네. 일교차가 심하고 햇빛 잘 많이 받아서. 네네. 사과 맛이 최고로 좋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고 아마 경치가 좋아서. 네. 지금 단풍의 계절 만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품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희 제품은. 네네. 사과즙. 네. 사과 생즙이고요.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미니 사과, 미니 사과 오토메. 아, 미니 사과. 미니 사과 보시겠지만은. 네네. 비타민이. 네. 일반 사과의 10배가 더 많습니다. 아, 일반 사과 10배 비타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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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거 뭐가 미니 사과. 네. 네. 껍질째 그냥 드셔도. 아, 껍질째. 예, 그냥. 아. 평소에 차에서나 뭐 사무실에서나 그냥 먹기 편하게. 예. 네. 알프스 오토메라고. 저게 네. 저게 3,000원이고 이게 5,000원인가 네, 네. 용매사 여기 품질이 좀 다르죠. 여기 1kg. 자, 여기 지금 5,000원. 택배도 5,000원. 됩니다. 택배. 저거는 택배도 되고요. 500g짜리. 우리 은행 3,000원입니다. 네. 전화번호는 네. 없나요? 전화번호.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있어야지 있습니다. 택배 주문 옵니다. 아니, 택배 전화번호를 알려 주셔야지. 네, 유튜브를 보고. 네. 자, 여기가 자, 우효순 펀치볼 사과농원. 네, 여기 전화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청춘양구 2022 청춘양구의 펀치볼 시래기 사과축제장입니다. 네, 많이 파시고 화이팅 하세요. 양구사과 최고! 최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양구 시래기와 사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네. 자, 부사 부분에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네. 여기 애플 하이랜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유튜브로 세계 방송을 나가는 겁니다. 자, 진짜요? 네네. 자, 저희 애플 하이랜드는 네네. 만대리 꼭대기 600고지에서 상가 농사를 전문으로 짓고 있는 네네. 경북 마에스트 사기 박현수 네. 씨 사장님이십니다. 아, 네. 네. 짱입니다. 네네. 네, 여기 사과 농사 지으러 양구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네네. 네, 사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과는요. 네네. 시나노 골드. 네. 네. 예, 시나노 골드. 시나노 골드 한 박스 4만 원. 예, 요 사이즈별로 네. 가격은 사이즈. 달라요. 네네네. 네. 가몽. 가몽. 예. 네. 큰 거 4만 5천 원. 네네. 가몽. 네. 부사 올려 장려상 받았습니다. 네네. 네. 아, 부사 여기 부사예요? 예, 요게 부사입니다. 자, 네, 부사. 예. 장려상. 네. 아, 장려상. 네. 네네. 네. 네, 부사. 전문 사과 농사꾼이거든요. 네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명함이나 핸드폰 번호 주세요. 네. 고객들이 보고 네. 이거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아, 잠깐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전화번호 밑에 박현수. 예. 박현수. 네. 자, 잠깐만요. 전화번호가 010-3522-6848. 예. 아, 010-3522-6848. 여기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네. 부산은 겨울용 저장이기 때문에 네. 돌아오는 명절에도 주문하시면은 아주 A급으로 깨끗하게 택배해 드립니다. 이게 양구 우수사고 품평회에서 부사 부분에 장려상을 받으신 곳입니다. 어디? 여기는 애플 하이랜드. 네네, 화이팅 하세요. 예, 껍질째 먹을 네. 수 있는 안전한 사과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잔류농자 검사해가지고요. 네네. 시험 성적표까지 해가지고 다 공공해서 보내드립니다. 농약도 전농약. 예. 인체에 무해한 그런 예. 농약으로 칠단 얘기죠? 예.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예. 네, 많이 파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